본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천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예, 홍천입니다. 예, 네, 멀리 나와 있어요. 홍천은 네.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가깝네요. 생각보다는 네? 오니까 가까워요. 네. 네, 오늘은 어느 팀이죠? 홍천 드래곤즈 보란 야구단의 예, 홍천 드래곤즈 굉장히 잘한 팀이죠. 지역의 명주죠. 예. 각종 대회도 많이 나와서 미리와서 연습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팀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홍천 도란 야구팀 이정상 감독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도란 야구팀 어떤 팀이죠? 네, 저희는 이제 뭐 저희 회사 직원들을 이렇게 위주로 해다가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지역에 있는 여기 같은 지인들이 모여서 만든 팀입니다. 예, 회사는 어떤 거 만드는 회사예요? 아, 저희는 이제 서비스업. 서비스업. 네, 예. 팀원들은 뭐 몇 명이나 되세요? 14명입니다. 14명이요? 네. 홍천 드래곤즈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자신 있으세요? 아, 예전부터 자주 보고 만났던 팀이라 네. 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게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다는 얘긴데? 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도란 야구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맞춰서 해야지. 아, 진짜. 네, 도란 야구단의 성공으로 네.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자, 1번 타자 중견수 네. 장동영 선수. 장동영 선수. 네, 좌타석에 들어섰어요. 예. 따뜻한 게 뭔가 그렇죠? 양쪽 팀 몸 푸는 거 보니까 잘하는 선수들 꽤 보여요. 장동영 선수. 네. 작은 그러니까 좌타석에 들어선 정근우네요. 보니까. 그러네. 그렇죠? 네. 느낌 옵니다. 스타일. 오네. 빨간 배트 밑에까지 딱 빨간색으로 하니까 쎄 보이네. 그죠? 불방망이죠. 이렇게 우리는 근접 중계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수들이 되게 그 신경 쓰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중계하는 우리는 라이브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중계를 선호하죠. 그렇죠. 저희보다는 피디님이 선호하시죠. 그렇죠. 따뜻하게 나드는 꼴을 못 보죠. 우수격적 다 지났는데 여기 지금 홍천이다 보니까 아까 장갑 준비하신 거 끼세요. 아, 아직도 안 맞지. 아, 그 목장갑이요. 현장에 끼는 거라서 피디님이 빼시랍니다. 아, 시끌시끌하고 바람이 붑니다. 좋아요. 자, 일단 첫 타자 유혁수가 콜을 했고 잡았습니다. 네, 잡았어요. 아, 저 안정적인 거 봐요. 네, 양팀 수비도 좋아 보여요. 왜? 아, 그러나 공을 던지다가 돌리다가 빠뜨렸어요. 저희가 중요하죠. 늘 얘기하죠. 공 돌리다 빠뜨리면 그거만큼 참 모양 빠지는 게 없어요. 차례 안 돌리는 게 나아요. 그때 말이야. 자, 2번 타자 지명 타자 이준석 선수입니다. 네. 잘하네, 확실히. 2번 타자라서. 스파이크는 금색이에요. 네. 바깥쪽 볼입니다. 자, 오늘 심판은 구심의 네. 김상길 구심. 네. 루심의 권명진 루심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네. 심판 옷도 이번 대회는 새로 맞췄나 봐요, 그죠? 아, 예. 대회에서 지급된 복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바깥쪽 낮은 볼입니다. 바람도 지금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외야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홍천 춥다. 아, 잘 쳤어요. 자, 유격수가 여기서 빠졌어요. 빠졌어. 야, 잘 맞추네. 발 빠른 거 봐. 아, 발 빠르고 화이팅 있고. 이준석의 야, 이준석. 자, 팀의 야. 1호 안타가 나왔습니다. 파닥파닥하고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게임만 기다린 것 같아요. 양측 팀 선수들이 그렇죠. 보면은 의지가 대단해요. 치고받는 게. 이번 이 경기 중계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경기 이 중계 신청을 하신 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앞서 경기에 재민 삼아와 예. 그다음 뭐 나인 뭐였죠? 있어요. 그런 팀이. 네, 또 예. 그때 예. 감독님이 예. 그 경기를 예. 중계를 신청하셨는데 예. 저희가 일정상 너무 예. 그 이른 시간이어가지고 예. 다음 경기를 중계하겠다고 그래서 예. 중계 신청한 팀 경기가 아닌 그 다음 팀이 경기 중계 혜택을 받은 아, 진짜 복받는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 얻어 걸렸네. 네. 행복한 팀들이죠. 이런 데서 또 뭐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어제 이 중계를 한다고 통보가 갔을 때 이 두 팀들이 그 환호성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라운드 사정이 너무 좋죠.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게 이 홍천 지방에서도 우리 야남들을 실천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자, 높아요. 뛰었어요. 빨르다. 야, 정말 빨르다.
저런 플레이가 이 아무래도 도란 야구단이 예. 좋은 팀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야, 적적입니다. 아주. 이준석이 뛰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이대호만큼 뛰겠는데. 어, 정말 빨라요. 이대형 선수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이번에 이제 기아로 갔죠. 그렇죠. 이대형 선수. 그 우리 김영필 투수 성질 되게 급합니다. 저 보면 알아요. 성질 급해요. 이 템포가 빠르죠. 그죠? 예. 자, 높아요. 지금 장영민 씨가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약간 좀 빠르니까 예. 누군가가 이제 포스라든지 제스처로 좀 천천히 가라. 그렇죠. 단 1, 2초만 좀 달라져도 공 밸런스라든지 그렇죠. 제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은 화끈하게 하네요. 네네. 아유, 때리려고 때려. 직업이 군인인지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멋있는 사나이. 아니, 여기 80%가 군인입니다. 그렇죠. 지금 드래곤스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의 80%가 군인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루수가 조금 밀렸다. 자리 잡고 아웃. 자,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었어요. 보면은 네. 이제 여기도 가진 뭐 프로가는 룰이 다 있어요. 인필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크 룰이 요즘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프로가 하는 룰이 아니라 야구 룰이 그렇고요. 여러 룰은 다 적용이 되고 야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보크 안 치신다고 자 얼마나 봐준다고. 짬뽕 하시나요? 3루 던질려다가 1루 던지면 보크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 룰이 그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적용이 됐던 건데 예. 1, 3루 때 3루에 예. 공을 던지는 척 하다가 1루 던지는 게 보크가 됩니다. 예. 공을 던지려면 정확하게 아예 그냥 던지를 해야 돼요. 예. 그 저 알기로는 또 3루에 그 베이스 쪽으로 던지는지 3루수한테 던지는 보크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3루수가 예. 정확히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또 룰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아, 빠졌다. 자, 누가 뛰었어요? 야, 빨랐는데. 빨랐어요. 공 빠졌는데 예. 예, 멈춰야죠. 이준석 선수 진짜 빨라요. 저렇게 재치인 선수가 예. 지금 2번 타자잖아요. 예. 1번 타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빠르다는 거죠. 그 두 명의 테이블 세터가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예. 야, 무슨 개구리가 나오고도 네. 날짜로 따지면 한 다섯 번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개구리 나오는 순간 바로 동태됩니다. 한 번으로 못 나오죠. 자, 주자가 투아웃에 꽉 찼습니다. 말루입니다. 말루에 이제 또 우리 심상환 선수 딱 봐도 거포 나왔어요. 네. 거포들이 보면은 느릴 것 같은데 백스피드는 또 빨라요. 그죠? 네. 최준석 선수 이런 선수들 봐도 그렇게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어쩜 그렇게 백스피드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자, 심상환 선수가 1루 주자 된 거고 손병석 선수 타석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잡았어요. 아, 좋은 수입니다. 아웃! 베스트 타치 아웃. 예, 만루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 드래곤스 1회초 공격이 끝납니다. 아니죠. 자, 도란 야구단의 1회초 공격이 마무리되고 자, 다음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이런 건 네가 해야겠네요. 예, 드래곤스 선수시면서 야구협회 부회장 맡으신 분 모셨습니다. 그죠? 예,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홍천군 야구협회 부회장이면서 홍천 예. 드래곤즈 팀원인 김병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예. 예. 야구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전에 여기 군부대 자리였다고요? 네. 원래 이게 군부대 자리였는데 예. 부대 간 이전을 하면서 예. 이게 원래 공터로 남았던 거를 예. 홍천군에 한 14개 팀으로 되거든요. 예. 그 야구원들의 어떤 그 염원이 예. 이루어져가지고 야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예. 앞으로 계획이 이쪽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5개 구장 정도가 5개. 예, 형성이 될 계획입니다. 아, 예. 훌륭합니다. 네. 예. 여러분의 힘 많이 쓰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예. 아, 구장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도 곱게 잘 깔려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실 좀 염려가 됐던 게 재미삼아라는 팀이 아무래도 연예인 팀이다 보니까 예. 안지옥 씨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구장이 너무 안 좋으면 예. 좀 저희가 리필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여쭤봤어요. 구장님 상태가 좀 어쩐지 다행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예.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예. 예. 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드래곤스도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래곤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드래곤스 파이팅! 네, 1회 말 홍천 드래곤즈의 공격을 예. 이어집니다. 네. 1번 타자는 선수인 박종원 선수예요. 네, 선출이군요. 네, 선수십니다. 선출이 유연하고 선출이 1번 타자. 그렇죠. 무시무시한데? 중심 타선에 비출자는 네. 거는 그렇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죠. 네. 앞선 공격에서 도란 야구단이 네. 말로 이사긴 했지만 찬스에서 점수를 못 냈어요. 예. 이번 수비 중요합니다. 네. 찼습니다. 선출 틀리다. 네. 야. 자, 선상에 따라가는 공이 그냥 날아가네. 자, 박정원 1루수와 2루.
2루 돌아서 3루까지는 못 갑니다. 네, 2루까지만. 2루타 초구에. 초구에 그냥 2루타 기선을 제압합니다. 네, 수비 잘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 바로 2루타를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투수인 이재수 선수가 오늘 마운드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데뷔 무대군요. 예, 투수로. 데뷔 무대. 근데 첫 타자한테 첫 공을 선출한 잊지 못할 선물을 예. 박종원 선수가 예. 이재수 선수에게 해줍니다. 예. 근데 공은 좋아요. 네. 아, 뭐 처음 던지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공은 잘 기본적인 좋습니다. 볼은 잘 던지는 투수 같아요. 예, 묵직해요. 그리고 공이 맞습니다. 자, 다쳐고 선수가 잡아서 1루에 한번 보고 1루에 세입니다. 1루에 세입. 그다음 2루는 또 3루로 뛰었어요. 그 사이에 네. 줄 플레이가 좋네요. 홍천 드래곤즈도 선출이라서 그런지 봤어요. 1루만 던지면 나 바로 뛰겠다. 그렇죠. 네. 노리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3루수의 어깨를 봤던 거예요. 연습할 때 네. 과연 이 3루수의 송구력이 어떤지 네. 그걸 체크했기 때문에 그 동 던지 내가 뛰어 살 수 있다. 네. 그랬던 거죠. 자, 3번 타자 양병모 선수 타석입니다. 초장부터 많이 때립니다. 지금 양쪽 선수들 뛰쳤어요. 뛰쳤어요. 아, 예. 다시 한타 우전 한타입니다. 2루에 중계를 했지만 3루는 들어오고요. 예. 양명모 선수가 팀의 첫 번째 타점을 올립니다. 야,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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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네요. 화끈하네요. 황촌들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드롭이 씁니다. 솔직히 저 1회 초에도 투수가 직구로만 던졌어요. 네.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재수 선수도 직구만 들어와요. 맞습니다. 우리 장영민 씨가 중계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1회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거의 중계를 하다 보면 야구를 보다 보면 사회인 야구는 1회 판가름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1회 박살나면요 쫓아가기 힘들어요. 오늘 좀 주옥 같은 그렇죠. 얘기 많이 나오네요. 초장 박살 집에서 하던 얘기를 또 중계 때 하시네요. 초장 박살 이런 건 군대에서 했었던 얘기죠. 오늘 또 군부대 아니라서 여기가 초전 박살 아닌가요? 그런가? 우리 때는 초장 박살이라고 군대를 짧게 갔다 오셔가지고 아 네 멋지게 잘 피했어요. 군대는 한상 왜 한상훈 선수 군대 길게 갔다 왔어요. 영창 같은 가셨어요? 거기도 좀 가고 18개월 갔다 왔어요. 18개월 슬픈 얘기네요. 18개월이면 저기 현역이랑 똑같죠. 자 계속 위기입니다. 자 유루자 뛰고 좋아요. 지금 같은 공 좋아요. 화끈합니다. 저렇게 지금 있어요. 맞으면 공을 낮게 던져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턱 공들 좋은데 네. 약간 높으니까 다 잘 맞았거든요. 그렇죠. 치기 좋게 타이밍이 치기 좋게 오거든요. 이럴 맞습니다. 때는 코너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변화구는 안 던지시는 것 같은데 던지긴 던지죠. 지금 던지고 있죠. 지금 던졌는데 변화구 이거 폭은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투수를 많이 하신 투수가 아니니까 오늘 처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마운드에 적응하기도 힘든데 처음부터 정신 없습니다 지금. 아, 포수 지금 사인 들어왔어요. 차라리 맞자. 주장 뛰었어요. 쳤어요? 자, 아, 사인 좋아 일루 갔네. 일루. 아, 예. 홈으로. 아, 홈에서다. 이야, 이번에 자 리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요. 자 심판. 아우야 이렇게 되면은 삼중살이 되는 건가요? 삼중살이 됐습니다. 삼중살. 이야 처음 봤습니다. 네. 경기 처음 정리 삼중살. 자 삼루수 글로브로 공이 라인업을 갖고 네, 들어왔어요. 1루에 다시 송구를 해서 1루 주자가 1루 스타트를 끌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심판께서는 3루 주자가 3루를 리터치를 안 하고 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이스를 밟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삼중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삼루 공선에서 삼중살이 되면서 이닝이 바뀝니다. 자 다음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야 처음 봤다 삼중살은. 자 이해철 기분 좋게 이제 또 우리 도란나구단 공격이 시작되죠. 그죠? 그렇죠. 예. 또 다시 이제 위기를 겪었다가 그렇죠. 잘 막기 때문에 이제 찬스를 잡아 나가야죠. 예. 자 타석에는 박진우 선수입니다. 오늘 캐처로 보고 있어요. 삼중사루이 1타 2패에다 서비스까지 맞은 거예요. 그죠? 아 그렇죠. 예. 아 좋다. 자, 패를 치고 뒤집었더니 그렇죠. 거진 거예요. 공격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싸놓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먹고 또 싸놨어.
아, 자, 투사. 예. 성공. 유혁수가 빠르다. 일레. 일레. 아, 놓쳤어요. 아, 유혁수는 정말 그리가씩 빨랐는데. 맞습니다. 유혁수 수비 좋네요. 이정환 선수. 장난하네요. 아까 연습 때도 봐도 날라다니는 혼자서. 아, 정말 잘하네요. 이제 홈션 드래곤즈가 왜 강팀인지 알겠습니다. 수비수, 예. 수비수들이 괜찮네요. 예. 아, 아주 빨라요. 자, 8번 타자 우익수 김효규 선수입니다. 예. 효규. 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김영필 선수가. 예. 자, 보시죠. 높아요. 자, 양팀 투수들의 직구 구사율이 높아요. 공터질 때마다 예. 충전을 시켜야죠. 내가 빙빙 돌듯이 마운드 주변 한 번씩 돌면서 천천히 한 바퀴 예. 돌면서 공 닦으면서 예. 하나도 예. 한번 보면서 구구단을 외우면 됩니다. 뭡니까 그거? 쳤습니다. 일루. 자, 일루 빠졌어요. 빠졌어요. 야, 이번에 자, 주자는 3루까지 빠르다, 빠르다, 자, 빠르다, 빠르다. 다리 풀린다. 위험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다리 풀렸어요. 다리가 한 다섯 여섯 바짝 정도 남겨놓고부터. 김정아! 중계의 힘입니다. 김정아! 보통 때 같으면 안 뗐을 거예요. 그렇죠. 김정아! 긴장하지 말고 좋은 것만! 오늘 뭐 다이나믹하게 밀고 나갑니다. 양쪽 팀들. 그렇죠. 아, 성격이 승격 있어요. 승격 있어. 김효기 선수가 체구가 좋은데 타구가 힘이 실렸던 것 같아요. 일루수가 맞습니다. 글로 맞고 채워놨어요. 워낙 강습이에요. 자, 공적 볼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천천히 한번 던졌다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그럼요. 바깥 공을 한번 찔러놓고. 예. 사회인양에서는 바깥 문제. 그렇죠, 옵니다. 잡고 찍고. 찍고. 아, 지금 탱크 가는데. 저가 볼 때는 탱크가. 잠시만요, 심판의 콜이 어떻지? 아, 네. 이루시전은 아웃으로 했는데 아마 그 글러브 낀 손이 아니냐 그 얘기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아, 좀 이따가 한번.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예. 확인해 보시죠, 건강상으로. 저가 보기에는 글러브로만 태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공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야지 태그를 해야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글러브로만 태그한 것 같았어요. 공은 손에 있었다? 예. 아, 예. 저는 가려가지고 못 봤으니까 한번 예. 영상을 확인해 보시죠. 저도 봤습니다. 네. 어떻게 됐 그거는 아웃 됐어요? 네. 자, 1번 타자 장동혁. 좌타 전문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볼카운트 이외에는 그 비디오 판독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 그거 올려드린 거 아, 올려주셨죠? 직접? 네,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열심히 봐야죠. 자, 이제는 야구. 이제는 이제 제대로 된 중계를 해야 될 때도 되지 않겠습니까? 중계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게 칭찬을 하게 될 줄은 당연히 말해야 될 거를 알게 됐다고 칭찬을 제가 하고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콧물이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아, 날씨가 춥습니다. 이럴 때 좀 멋있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콧물이 진짜 나와. 아, 나 진짜 이렇게 추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중계하는 게 야남입니다. 예. 아, 지금처럼 네. 김영필 선수, 장동현 선수 참 이게 난타를 치든 못 치든 제가 자세가 참 마음에 드네요. 예. 자, 걸어나갑니다. 제에서 보면 추신수 선수 같아요. 걸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팀플레이, 팀플레이. 타석에 있을 때는 약간 전문호틱하고 예. 자, 나왔습니다. 이준석 2번 타자 이준석. 아, 발발이 자, 저 선수는 황금 스파이크 신을만 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뛰어줄 정도면 황금 스파이크 신을만 하고 저렇게 스파이크를 사서 만드 선물해줄만도 예. 해요. 맞습니다. 자, 아. 주자 1, 2루 원아웃입니다. 예. 우리 팀의 귀염둥이. 저것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야구선수들의 별별 별명들이 다 있는데 네. 윤성민 선수 아세요? 몰라요. 광주 때문이에요. 잘 막는다고. 근데 야 이거 재밌다. 저는 그 별명 중에 제일 최고는 무등산 폭격기 같아요. 그럼요. 아니 별명이 어떻게 그런 별명을 지어졌는지 기가 막히죠. 네. 무등산 폭격기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아니 자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더 가서 몸 풀면 상대방에서 야, 기가 죽어갖고 끝나나 보다. 예. 못 쳤답니다. 그만큼 위력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잡담하는 사이에 예, 주자는 말루예요. 말루가 됐어요. 예. 이준석도 살아나갔고 예. 루상의 1, 2루에 빠른 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장동혁 3번 예. 타자. 이거 하나만 걸리면 대량 득점이에요. 자, 스트라이크. 대신 내야로 또 투수는 내야로 또 굴러가게 해야 돼요. 수비가 그렇죠,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병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힘으로만 던지지 말고 머리 좀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영필. 예, 김영필. 높아요. 쳤습니다. 야, 자, 투수가. 투수가. 네, 인필드 플라이. 플라이. 예. 오늘 인필드 플라이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포수가 뛰어가서 제가 잡겠다고 하면 놓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투수는 정면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죠. 포수는 또 저렇게 위로 올라가면 공이 약간 힘듭니다. 맞습니다. 공이 이게 회전율이 먹어서 자기가 생겼던 것보다 더 뒤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을 맞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더 가서 한숨 쉬고. 그렇죠. 저거 저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회인 야구 보면 포수들이 플라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포스 플라이를 못하시는 팀들도 거의 없어요. 그거를 찾을 수, 포구를 그렇죠. 찾을 수 있는 분이 그렇죠. 없어요. 하늘 높이 쳐주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예. 그러니까 포수들이 그 공을 잡기가 힘든 거죠. 예. 자, 김영필 선수 계속 지금 힘으로 가거든요. 네. 저거 볼 때 조금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힘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 쳤어요. 예, 이루수가 자 흘렀어요. 마크팅은 1루만 1루만 세비고 자 이루자 홈까지 미드저까지 들어왔어요. 아 네 아웃이었나 보네요. 아웃이네요. 아웃. 네. 네. 이거 보십시오. 그 찬스에 결국은 살리지 못해요. 글쎄 말입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게 도란야구단의 공격이 여기서 네.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 이닝으로 이어집니다. 예. 네 제가 인터뷰를 한번 요청했어요. 비운의 팀입니다. 아주 선명을 드렸는데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라임브라더스 감독 유인상입니다. 유인상 감독님 왜 비운의 팀이 되셨는지 아시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 시즌 야간도 처음 공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이제 공개스럽게 저희가 제일 먼저 했는데 네. 저희 게임을 안 하고 그 다음 게임에 그렇게 오시게 되셔가지고 아니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너무 이런 시간이고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 두 번째 경기 이제 홍천 드래곤즈와 그리고 도란 야구단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비운의 야구팀도 이게 또 야란드의 좀 징크스 뭐 그런 거 그렇죠. 우리 야란드 많이 보고 계신가요? 네. 어디를 통해서 보시나요? 아 게임은 통해서 보고 전중계 다 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전중계 다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계를 신청했는데 중계는 다른 팀을 해주고 네. 계속 신청하세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계 신청하세요. 파이팅 한번 하시고 다음번에 우리 만나요. 자, 나인 브라더스 파이팅! 도란 야구단에 수비치 변동이 있어요. 예, 예. 자, 그 대기 선수 명단에 일단 이상현 선수가 포수로 들어오고 예. 투수는 이재순 투수에서 이준석 선수로 바뀝니다. 예. 지명 타자였죠? 예. 그다음에 박진우 선수 포수가 1루로 들어갔습니다. 야 아까 그 주루에서 맹활약을 보여줬던 이준석인가 예. 이준석이가 지금 마운드에 올랐는데 오 공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연습 피칭 때 보니까 직구 이력이 대단합니다. 변하고 좋고 자, 포수는 선수 출신인 그죠? 이상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이상현 선수는 현대 유니코스테스 예. 활동 선수예요. 예, 역시 틀리네요. 아, 이거 봐. 파이어볼이에요. 완전히 지금 상대방의 이영필 투수도 김영필 파이어, 선수 김영필 네. 투수도 파이어인데 이쪽도 파이어예요. 불대 불이 맞붙습니다. 점수가 많이 남은 언제든지 받아. 아, 삼진. 아, 삼진. 그러니까 저런 투수가 있는데 시간을 길게 끌면서 등판 타이밍을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대 팀도 그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일찍 올려 보낸 거죠. 근데 이번 대회는 2시간 반이기 때문에 그 투수 운영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는 그러니까 2시간 반이니까 30분을 계산을 잘못하면 그렇죠.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경기 후반에. 근데 피처가 좋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수한테 너무 길게 던지게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판단을 감독님이 하신 거죠. 저랑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야, 공이 빨라왔고요. 지금 타자들이 적응을 못 컨택을 못 해요. 네. 자, 박종원 선수 선출입니다. 짧게 잡아요. 이쪽에! 아 이번에 네, 데드볼로 찼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들이댄 게 아니냐 그런데 돌아오면서 맞았다는 판정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무시무시한 공 누가 일부러 맞겠습니까? 그렇죠. 아, 일부러 맞겠지. 맞기가 그 보호대를 대고 있으면 일부러 댈 수는 있는데 어우, 저렇게 빠른 저렇게만 공, 빠른 예. 공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공입니다. 이게 추운 날 특히 예, 아유 풀어집니다. 풀어져. 자 2번 타자 중견수 이승현 선수 육안으로 봐도 13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125 이상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죠? 예. 진짜 빠릅니다. 낮은 공 성격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격 좋아요. 저보니까 꾸린 것 같아요. 원래 잘 크지 않았어요. 엄청 들고 이제 헤어스타일 보면 알겠네요. 자 스타트 그렇고 자 1루에 아, 이야 기가 막혔다. 네 1루수의 백업이 좋았습니다. 야 역시 틀리네요. 살짝 타이밍 네. 늦었는데 이상현 포수 공이 빠르니까 이상현 포수 지금 앉아서 쌌거든요. 네 앉아 쌓아 나왔어요. 이렇게 최고가 보니까 또 조인성 특가지네요. 또 참 홍천 와서 별거 다 봅니다. 앉아서 봤죠. 삼중사를 봤죠. 그렇죠. 양팀 수준이 높아요. 예. 경기력이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선수. 자, 보시죠. 와, 지금 견제. 아, 네. 야,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인, 만약에 야수들하고 사인만 맞았으면은 그렇죠. 아웃이 될 수 있었어요. 예,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루 주자 박정원 선수가 공을 던지고 난 다음에 천천히 걸어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노린 거죠, 이상현 선수가. 그러니까 도루에 우리가 딜레이드 스틸이 있거든요. 딜레이드 견제죠. 아닌 척하면서 던지는. 와, 깨가 그런데,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데 때문에. 그렇게 저기까지 쭉 가냐 한 번에. 아, 진짜 무시무시하다 정말. 아, 네, 몸쪽. 맞았다고 판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공도 어진 스타일이나 뭐 맞습니다. 예, 잡아줬어도 할 말은 네. 없었어요. 볼 좋습니다. 3번 타자 양병모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예. 그 찬스죠 지금은. 그런데 예. 이 찬스에 홍천 드래곤즈가 점수를 뽑아줘야죠. 예, 지금 왼손 타선이에요. 쳤습니다. 아, 좋다. 잘 쳤어요. 좋아요. 잘 맞춰요. 저런 거예요. 자, 위익스가 잡아서 송구합니다. 홈으로 들어오죠. 네. 네. 좋은 안타였어요. 예. 양병모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컨택을 하면 돼요. 빠른 공은 맞습니다. 지금 코스 딱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 공을 있는 힘껏 풀스윙을 했으면 저렇게 안 맞고 아마 그렇죠. 풀스윙이 됐든지 예 쉬운 내야 땅볼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비운의 감독이 속 좋게 속도 좋아 속 좋게 우리한테 어떻게 지난 경기도 이렇게 생각이 났다 내가. 계속 보니까 장영민 씨는 매일 보거든요. 야람들을 맨날 봐. 아 진짜로요? 저는 솔직히 야람도 너무 재밌어요. 맞습니다. 아 저가 잘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이 경기가 너무 재밌어요. 자 4번 타자 한상훈. 자 주자는 끊고 도스다 끊고 됐어요. 이 어깨를 알았어야죠. 이 어깨를 알았어야죠. 아 세인 네. 아 밑으로 잘 넘어졌어요. 예. 야 이거 타이밍상 아웃이었는데. 네. 어쨌든... 슬라이딩이 좋았어요. 그 타이밍상 아웃이었는데 과감한 예. 트루플레이 결국 성공한 거예요. 예. 어깨 대단합니다. 아니 저 어깨인데도 뛰고 세이브 되는 거 보면 지금 이게 경기가 이거 거의 2부 경기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뭐 2부 경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찬스에 과연 전수가 나올 수 있을지. 예. 몸쪽에 아 삼진. 아, 이런 뭐. 살짝 지금 솔직히 야 승부했어요. 몸쪽으로 들어온 듯 하면서 살짝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공이에요. 예, 승부했어요. 공 좋아요. 그러니까 낮게 로케이션만 되면은 예. 저렇게 던져주는 투수 공은 쉽지가 않아요. 자, 5번 타자 위격수 이정환 선수입니다. 아, 좋다, 좋아요, 예. 빠집니다. 1루에 빠지고 지금 들어옵니다. 홈으로 홈을 공격해요. 홈에서 놓쳤어요. 아, 슬라이딩. 이야 정말 이게 3부 맞아요. 슬라이딩 보십시오. 이야 이거 3부 아니야 이거는. 송구도 좋고 슬라이딩 좋고. 이야 덩어뿌리가 와요 지금. 자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준석을 등판시켰는데 예? 지금 이렇게 실점이 되면은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도라냐보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자, 두 점이 들어와서 예? 스코어가 4-1이 됐어요. 예.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 이거 편집 어떻게 하냐? 아, 뭐 편집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 계속 걱정이 돼요. 경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야난도가 재밌는 건 사실 편집이 재밌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편집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재미없는 거에 뚝뚝 잘라요. 난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더라니까. 시원하잖아. 자, 도루! 아, 네, 예, 들어오죠. 다시 주자가 홈으로. 계속 뜁니다, 지금. 드래곤즈 계속 뛰어요. 자, 3회에만 네 번째 득점이 들어왔어요. 5-1입니다. 야 지금 도란에서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드래곤스는 비웃듯이 계속 점수를 내고 있어요. 투수가 강해도 예. 경기를 타자들이 집중해서 하면 이렇게 그렇죠.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풀어야죠 긴장을. 자, 승부해버릴 것 같죠. 19타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집중입니다 지금은. 19! 왔어요. 그렇죠. 아, 예, 빼 들어갑니다. 저기 안 가겠다 이거죠. 예, 3아웃. 홍천 드래곤즈가 3회 초 공격에서 예. 4점을 내면서 예. 5-1로 예. 앞서 나갑니다. 자, 예. 다음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5회 초 예. 도란 야구단의 공격입니다. 예. 자, 좌타 3개. 도란이 이번에 따라붙어야죠. 네, 손병석 선수입니다. 좌타, 좌타. 네. 아주 지능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있구나. 자, 좋습니다. 자, 잘 맞았어요. 예, 슬라이딩 해봤는데. 야, 뭐 몸을 아끼지 않네요 선수들이. 자, 주자가 이륙까지 예, 이륙까지 또 뛰어요. 이륙까지 뛰어요. 슬라이딩. 세일. 아, 야, 이건 뭐 좋았어요. 슬라이딩이 거의 뭐 낮게 배를 깔 등을 깔면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야, 태그를 피해갔어요. 정말 공격적입니다 양쪽 네, 팀들. 지금 이게 주류 능력으로는 주력으로는 솔직히 힘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죠. 아, 용감합니다. 용감해. 대단합니다 진짜. 아, 또 틈만 있으면 파고들고 네, 무조건 뜁니다. 좀 전에 그 이루 쪽으로 타고 갔을 때 네, 호수가 슬라이딩.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군인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수비도 진짜 몸을 날리네요. 그렇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렇죠,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해야죠. 지고 있거든요. 지고 예, 지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투수가 제구력이 안 좋다면 지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들이대야죠. 그렇죠. 들이대야죠. 자, 유격수 러닝스로 이루 하고 이루 보고. 아, 그렇죠. 저렇게 열심히 자, 빨리 뛰다 보니까 3루. 저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삼루에 삼루 세이브. 자, 다시 공격 빠지고 폭파고 들어요. 네, 여유있게 공 1루까지 2루 가고 2루까지 그렇죠. 결국에는 발라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진우 선수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력 질주가 그렇죠,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양쪽 아, 양쪽 팀도 기본도 됐고 네, 아, 승과 성깔도 있고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치고서 예, 전력 질주 안 하고 느슨느슨하게 가는 선수들 보면은 화가 나죠. 그렇죠. 감독도 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요. 그렇죠. 열심히 이런, 뛰는 저런 모습 이런 아웃이 되더라도 전력 질주가 그렇죠, 팀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예, 이래서도 한 점 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또 다시 유격수가 예, 다시 유격수. 아, 놓쳤어요. 자, 이루자. 야, 이루자. 자, 어깨가 네, 들어오죠,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예. 자, 두 번째 점수가 들어옵니다. 도란 야구단의 더가웃이 달아오릅니다. 그렇죠, 박진우 해줍니다. 박진우의 전력 질주 하나가 네,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 차예요. 그리고 무사고. 그렇죠. 이건 뭐죠? 자, 9번 타자 강민서.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장윤 씨가 하이타 쓰는 게 조금 아쉽긴 할 것 같은데 했는데 또 하이타 쓰는 게 그렇죠, 풀어줘요. 네. 악착같이 또 승부를 해서 저렇게 쳤습니다. 하나 괴롭히죠. 자, 다시 유격수. 그렇죠. 유격수 잡고 1루만. 네, 없다. 악수구. 아, 이건 공이 밖으로 나갔어요. 부장 밖으로. 자, 원베이스 진루권이 주어집니다. 예, 그럼 3점으로 홈으로 들어오고. 예. 자, 그렇게 수비 잘하던 홍천 드래곤즈의 수비가 흔들리죠. 5회 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려요. 자, 1번 타자로 이어졌습니다. 공격이 1번 타자 장동영 선수 좌타석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역전 찬스예요. 주자가 1위에 있습니다. 우리 추신수 같은 장동영 쳤습니다! 아, 자, 1루 쪽으로! 되겠는데, 1루. 1루 쓰나! 아, 예, 잘 어렵게 잡았어요. 1루 베이스를 1루 받습니다. 어. 자, 3루수가 넥스트 플레이 신경 쓰라고 1루수에게 예, 콜을 하고 있어요. 자, 동점 주자가 네, 3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타석에 또 무시무시한 우리 또 이준석이가 들어옵니다. 이준석 선수 제 치덩어리죠. 좋았어요. 예, 맞았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펜스로 공이 굴러가고. 야, 이렇게 뛰는 거 봐요. 야, 이렇게 뛰는 거 봐요. 반복보죠. 네, 동점타 이준석. 손을 번쩍 뜹니다. 동점타 이준석. 자, 본인이 마음이 찜찜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투수로 올라가서 그 회에 4점을 줬기 때문에 예, 찜찜했을 텐데 본인이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의 2루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 우리 3번 타자 장동혁 선수는 굉장히 타격 앞에 붙어있어요. 예. 지금 그라운드에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양팀 선수는 신경도 안 써요. 불든지 말든지. 그렇죠. 경기가 지금 5-5 쳤습니다. 하나 올랐어요. 다시 유격수 쪽으로. 유격수 잡아서 안정적으로 1루에. 예, 좋다. 네, 아우신. 아, 열심히 뛰고. 장동이요. 장동 선수가 저렇게 뛰어가지고 아까 세이브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죠. 저런 자, 주루 플레이. 자, 아쉬워서 장동이가 헬멧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너무 열심히 뛰어서 헬멧이 자동으로 벗겨졌어요. 네. 예, 참 열심히 뛴니다.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투아웃에 4번 타자 나왔어요. 우리 4번 타자 이상현. 이상현 과연 이번에 승부를 할지. 찼습니다. 합니다. 승부를 합니다. 반대 각이죠. 하겠다. 지난번 타석 때는 그렇죠, 비껴나갔어요. 왜 그러나 그때 그 1-1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블 스틸 해가지고 2-3루가 된 상황에서는 맞으면 크니까 안 했는데 이번에 합니다. 주자 2루 사회인 야구에서 예,
그 팀의 선수신이 뛰는 그 부에서는 예. 그 선수신이 타석에 들었을 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럼요. 기대를 많이 하죠. 자들은 홈런 안 치면은 선출 아니다. 자 바깥쪽 볼입니다. 그래서 그 홈런을 못 치고 그냥 안타만 쳤을 때는 그렇죠. 핀잔을 쳐요. 선출도 홈런 당연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은 꼭 용돈이나 아이스크림 사오기를 바라듯이. 그렇죠. 선출들이 이제 홈에 들어가면은 술 드셨대? 그러면서 네.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들어와서 핀잔을 주자. 성적표 갖고 와봐. 그렇죠. 어? 걸어나갑니다. 너에게 좀 무릎 꿇고 앉아. 너 요즘 왜 그래? 이러려고 내가 기다린 게 아닌데 잘 걸키냐. 그렇지. 자 이상현 선수는 다시 볼넷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혼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집에 없었죠. 내가 나갔거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시기도 안 썼어. 자 다시 볼. 5번 타자 심상환. 심상환 선수 앞에 찬스가 계속 걸립니다. 쳤어! 아, 쳤어요! 높은데! 자, 중견수가!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뛰면서 잘 잡고! 다리, 야, 선수 쳤어요! 야, 야, 열심히 따라왔는데! 잘했어요, 잡고! 한 발 들어왔어요, 한 발이. 예. 더 빨리 뛰었어야 되는데 한 발 들어왔어요. 더구나 또 바람도 많이 분다 네. 보니까 지금 수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타 예. 심상환 선수가 역전타를 칩니다. 6대5 자 6번 타자 손병석 예, 좌타죠. 좌타석에 들어왔어요. 예. 쳤습니다. 아, 지금 공격은 좀 빨랐어요. 1루 예. 주자 2루 보내도 돼요. 1루 예. 주자는 스타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공을 이번에 툭 하나 던져줬는데 그렇죠. 그걸 또 방망이 그냥 자동으로 나갔어요. 그죠? 칠만하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리고 은어지만 꽃다마. 그렇죠. 꽃다마가 왔었어요. 그렇죠. 그냥 참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우리 손병석 선수는 또 은색이네요. 스파이크가. 예. 쳤습니다! 와, 좋아!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넘어갔다! 손병석! 홈런! 홈런입니다! 이야! 3점짜리 홈런! 자 천천히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는 손병석! 전에서 첫 타구에 파울을 쳤습니다. 이 홈런을 치려고 들어옵니다. 네, 손병석 선수가 홈런을 칩니다. 예, 우리 야남도 중계석은 홈런을 치면은 또 배틀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볼이 밖으로 나갔다. 장외로 나갔나요? 장애홈런이네요. 펜스 뒤에 지금 그 답이 또 나가 있거든요. 저 뒤를 넘어댑니다. 쳤습니다. 육수가 아 정규야. 아, 잘 잡았어요. 아 이야. 네 마지막에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예. 아 개구리가 파리를 잡듯이 팔짱에서 잘 잡았어요. 도란 야구단이 9대5로 역전을 시키면서 예. 홍천 드래곤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5회 말 홍천 드래곤즈의 공격입니다. 네. 자, 현재 스코어가 9대5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네. 자, 타자는 2번 타자 이승현 A 선수입니다. 예. 아, 네. 자, 이루수가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아웃. 그렇죠. 수비가 차곡차곡 아웃 카운트를 늘려주면 도란 야구단이 그렇죠. 쉬워지죠. 그렇죠. 자, 3번 타자 좌타석의 양병모 예. 선수입니다. 아우 저 선수도 보면은 아주 그냥 독종이에요. 악발이 장난 아니에요. 아까 뛰는 거 보니까 슬라이딩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경기는 더 블레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 1위호 3부 예. 선수 중에 한 명이 뛸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자 치고 가겠죠? 아 보리. 예. 아 양. 아쉬워합니다 이준석. 양병모. 아 저 근성의 타자. 맞습니다. 결국에는. 2-1으로 몰려있던 볼카운트를 그렇죠. 볼넷에서 살아나갔잖아요. 양, 저런 타자 얼마나 좋습니까? 양병모 3번 타자지만 엄청 빨라요. 네, 네 타격이 이제 됐죠. 한상훈 들어왔어요. 팀이 이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뛰죠. 자, 뜁니다. 자, 어깨. 자, 원바운드로. 아, 슬라이드 봐요. 네, 볼 놓쳤어요. 어, 세이브입니다. 양병모 선수는 정말 야구 많이 한 선수네요. 슬라이딩 들어가는 거. 예. 자 무서운 거 없이 하고 합니다. 슬라이딩은 저렇게 근데 과감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부상 나갑니다. 저희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하는 순간 부상입니다. 부상입니다. 네, 그냥 갖다 들이받아야 돼요. 몸이 저절로 가야 되죠. 들이받아야 돼요.
어디를요? 그 이루스 발 유격 들어온 유격수 발 보고 들이 받아야 돼. 이게 축구입니까? 어깨로 들이 받아. 이게 축구입니까 이게? 야 그런 근성 여기서 보여주네요. 야 좋은 경기입니다. 네 한상훈. 아, 네, 공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삼진입니다, 삼진. 야, 이 쌀쌀한 날에 저런 공을 던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어깨입니다. 자, 기대되는 게 이준석 선수의 6월 7월은 과연 어떨지. 그렇죠. 지금 볼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또 팀들하고 호흡이 더 길어질수록. 예. 다섯 이제 이정환 들어왔죠. 자, 몸쪽에 쳤어요! 네! 이거 잘 받아쳤어요! 이거 스틸 넘어갔습니다! 이야, 이거 하염없이 굴러가고 자, 중견수 잡아서 하자로 들어오죠? 예. 네, 은지입니다. 자, 공이 빠졌어요. 자, 마치 1루에 일부러 던진 거죠. 예. 클릭적으로. 아, 요번에 변하고 있는데 잘 받아쳤어요. 지금 공은요, 예. 타자가요, 만들어서 친 거예요. 그죠. 몸쪽으로 다 박혀 들어온 공인데 본인이 배트 컨트롤을 그렇게 차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샀습니다, 진짜. 예. 대단합니다, 이정환. 자, 요번에 이제 권순철 선수 들어오죠. 야, 권순철이 친구가 됐어요. 또. 예, 이럴까 해줘야죠. 자, 스코어가 9대 6이 되면서 3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홍천 드래곤즈. 저. 자, 네, 아, 좋아요. 야, 좋았어요. 꼭 잡았네요. 이거는 대단한 공이었어요. 지금 공으로. 야, 이건 뭐 권순철이라도 당할 재간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홍천 드래곤즈가 한 점을 따라붙으면서 예. 다음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예, 정말 훌륭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격 시작되죠. 자 예. 타순이 1번부터입니다. 예. 쳤습니다. 쳤어요. 초구부터 쳤는데 유격수 맞고 1루 했네. 전력 진출 예. 아웃입니다. 아웃. 또 헬멧 집어던집니다. 예. 오늘 헬멧도 집어던지고 두 번 나왔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죠. 야, 지금 저렇게 헬멧 던진 거는 예. 본인 스스로 본인한테 열받아서 그런 거죠. 이제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네, 하지만 이렇게 사회냐고해서 이렇게 헬멧 집어던지면 심판분들이 퇴장도 시키고. 아 그래요? 네 항의 표시일 경우는 그거는 이제 근데 항의 표시인 건 아니에요. 그쵸? 지금요. 예. 본인 스스로한테 예. 자책하는 거죠. 지금 투수는 송병사 선수가 마운드에 있습니다. 예, 홈런 타자였죠. 못하는 선수가 있네요. 못하는 선수가 없어. 양쪽 팀들 홈런 타자가 또 올라가서 공을 던지는데 또 왼쪽 왼손으로 저렇게 잘 던집니다. 예, 홈런 타자. 좋습니다. 아, 좋네요. 살살 꼬시면서 잡는데 투수가 잡았어요. 일루에. 아, 놓쳤어요. 예, 세트. 놓쳤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마지막 굴기를 살려내죠. 네. 예. 지금 이런 경우가 사회냐고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투수라든지 야수가 여유 있게 잡아서 여유 있게 스텝을 받다가 공을 빠르게 던지거든요. 근데 1루수는 공을 빨리 던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공은 세게 던져놓고서는 여유를 부리다 그러면 이 1루수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상황에서 아예 잡고 바로 던져주는 게 예.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대회 룰에 의하면 예. 다음번에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더 재밌겠네요. 네, 두 번씩을 거의 붙기 때문에 자 그때는 또 이제 이 홍천 드래곤즈가 준비를 훨씬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들어옵니다. 아우. 좌투수. 야 양병모 쳐다보면서 아쉽지만 들어갑니다. 좌투수의 이 팔스윙 궤적이 또 독특하기 때문에 송경수가 그렇죠.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아직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타자들이 네. 헤매고 있는 거죠. 한상훈 타격에는 4번 타자. 바깥쪽에 뭐 한상 선수 침착하게 기회를 노려봐야죠. 안에 저 바깥쪽 공을 잘 쓰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낮은 볼이 좋네요. 낮은 볼이 저렇게 왼손 투수가 저런 낮은 볼을 던지면 저런 낮은 볼. 그러니까 야 감독 입장에서는 보석이죠 보석. 그럼요. 쳤습니다. 아, 예, 받았습니다. 네 빠졌어요. 아 워낙 강습이었어요. 중심 타선의 배팅 능력은 좋습니다. 자, 주자가 두 명이 됐어요. 투아웃이긴 하지만 예. 점수는 3점 차. 예. 자, 5번 타자 오다 이정환 나왔습니다. 정환이한테 네 마음대로 이정환 선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감독님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홈런 한 방. 그렇죠. 5번 타자의 그렇죠. 홈런으로 동점. 그렇죠. 마음대로 하라는 건 그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건 그거예요. 초고 좋았는데. 마음대로도 휘둘렀는데. 좋아요, 좋아. 이거 근성이야. 살건 마지막 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양팀 경기는 긴장감을 그렇죠.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잘하는 팀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경기입니다. 쳤습니다! 왔어요! 예! 자, 그렇죠! 안타! 이루수 팀에 빠지고! 예. 이루수가 들어오죠? 홈으로, 자, 이 어깨가 있었어요! 이 어깨가 있었어! 아, 아 그런가? 야! 중간에 투수 끌었어요! 투수가 끌었어요. 아, 이, 지금 이런 순간이 우리 예. 앞서 예전에 중계할 때도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야수들이 얘기를 해줘요. 끊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홀려을 했으면 예. 포수도 믿을만한 포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무상의 동점 주자까지 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몰라요. 자, 오늘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권순철 선수 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권순철. 자, 스코어는 9-7 투아웃. 그렇죠. 그래도 권순철 짧게 잡았어요. 짧게 잡았어요. 살아 나가줘야 돼요. 두 점 차. 자, 송병석 과연. 자, 예. 예! 공이 들어오면서 허수행 삼진.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홍천 드래곤즈 9-7 두 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대 자신팀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경기, 그죠? 네,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죠. 어떠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 오늘 봤을 때 저도 한 번 아, 신내를 나요. 너무 잘해요. 이건 뭐 3부리그가 아니라 이거는 뭐 결승, 2부 결승전 같은 그렇죠. 그런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팽팽하고 예. 화이트하면서도 예. 수준 높은 경기를 저희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두 선수, 두 팀 선수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경기 봤습니다. 이 두 팀이 다음번에 한 번 더 붙을 때 예? 그 소식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생활야구의 친구 야남드 여기서 경기 중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선수 모셨습니다. 예, 아, 오늘. 예, 안녕하세요. 훌륭한 선수로. 예, 아, 감사합니다. 처음에 포수 모셨잖아요. 예, 예. 우리가 왜 선택을 했냐면, 예. 너무나 매 타석이 들어갈 때마다 열심히 드리블을 해주셨어요. 아, 예. 예. 그 덕분에 예. 상대방의 실책을 이겨내서 예. 이 경기가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었어요. 아, 예. 아,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어땠어요, 예? 오늘? 아, 오늘 재밌었고요. 예. 앞으로 게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전승은 못하지만 뭐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아, 지금 충청 원예 농협에서요. 예. 경매사 보고. 아, 경매사. 예. 예, 하시는 일도 잘하시고 아, 예, 야구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도란야구도 화이팅 한번 합시다. 도란야구도 아니야!